안녕하세요. 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 성암다육농원. 성암다육농원에서 천원의 행복을 함께 맛보실까요? 함께 가보세요. 예쁜 다육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끝까지 함께 가요. 환엽송록이랍니다. 환엽송록. 오, 어쩌면 이렇게 터질 것 같이 통통할까. 저도 오늘 환엽송록은 저들 집에 없어요. 환엽송록. 두 포트 사다가 합식을 해야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환엽송록. 오늘 저도 두 포트 할까? 세 포트를 할까? 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세 포트를 합식하면 정말 예쁠 것 같다. 세 포트 사서 합식을 해놓으면 정말 3,000원이잖아요. 3,000원으로 귀한 작품이 하나 탄생하겠네. 이야, 예쁘다. 십자성이랍니다. 십자성이 3년 정도 키우면 꽃이 정말 예쁘다네요. 지금 옆에 지나가던 유치님이 십자성이 꽃피면 예쁘다고 소개를 해주고 가셨답니다. 십자성은 뭐를 닮았을까요? 뭐를 해야 할까? 층층이 있는 탑처럼 생겼다고 해야 할까? 십자성이랍니다. 1,000원이고요. 정말 예쁘죠? 부용. 부용 구경 한번 해보세요. 부용 이쁘다. 보송보송한 솜털이 가득 차 있으면서 가운데는 초록초록 빨간색이 너무나 예쁘게 물들어있는 부용이랍니다. 부용 너무 예쁘죠? 예쁘다. 1,000원을 들고 이렇게 예쁜 것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들에게 큰 행복이죠. 아, 예뻐요, 예뻐요. 치설송이랍니다. 치설송. 아, 예쁘다. 초록초록하면서 빨간 물이 들은 치설송. 정말 예쁘죠. 1,000원을 들고 가서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예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너무나 예쁘다. 1,000원이랍니다. 1,000원의 행복이요. 1,000원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1,000원 들고 행복을 찾겠죠. 아, 예뻐라. 치설송이랍니다. 사비아나 로즈.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마음들은 사비아나 로즈를 사시면 정말 예쁘겠습니다.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있는 사비아나 로즈 쌍두입니다. 쌍두가 1,000원이래요. 가격이 너무나 착하죠. 사비아나 로즈랍니다. 1,000원이요. 1,000원으로 행복하세요. 털복숭이네. 엄마야, 쌍둥대 털복숭이 세포사. 저도 이 세포사는 처음 봐요. 완전 털복숭이 세포사. 1,000원이랍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을까. 너무나 예뻐요. 세포사 1,000원입니다. 올리브랍니다. 아우, 예쁘다. 이렇게 예쁘네. 올리브. 잘 보이시나요? 올리브 1,000원이랍니다. 뒷면과 끝은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 앞면과 생장점은 초록초록하답니다. 아우, 예쁘다.
정말 예쁘네. 올리브 1,000원이랍니다. 발디. 이쁘다. 우리 곁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 참 좋은 일이네. 자유기를 키우려면 첫째 부담부터 가는데 1,000원 아이들 사다가 예쁘게 키우시면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식구들이 모두 다 행복해지겠죠. 발디 1,000원. 예쁘다. 예쁘답니다. 발디예요. 바위솔. 거미줄이 감긴 것 같이 정말 요상하게 생긴 바위솔. 바위솔 1,000원이랍니다. 아, 예쁘다. 50영옥 1,000원인데요. 야, 이거는 뭐라 할까?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봤는 수정궁. 수정이 쑥쑥 솟아올라왔는 것 같은 50영옥. 야. 수정궁 같아요, 수정궁. 아, 그 무슨 영화인지 생각이 안 나네. 수정궁 같아요, 수정궁. 50영옥. 너무 예쁘죠? 50영옥이랍니다. 접기성. 접기성. 이야, 뿌리 난 것 같아. 접기성을 세 포트를 합식을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나 빨갛고 예쁜 작품이 나오겠죠. 아우, 예쁘다. 접기성. 1,000원이랍니다. 접기성.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네. 야, 접기성은 어떻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우, 너무 예쁘다. 자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접기성. 접기성이랍니다. 도로변이라서 차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많이 시끄러워요. 양해해서 들어주세요. 을려심이랍니다. 을려심. 손톱 끝만 빨갛게 물이 드는 을려심. 목대로 많이 자란답니다. 목대로 뻗어나가면 정말 예쁜 을려심. 야, 일 을려심 1,000원이랍니다. 자유기를 키우는 맘들은 내키지 않은 다 가지고 있죠. 끝이 빨갛게 물이 들면서, 물이 들면 붉은색으로 너무나 예뻐요. 초록하고 연두하면서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레티지아. 뽀글뽀글한 특엽 옥접. 특엽 옥접. 이야, 예쁘답니다. 특엽 옥접. 1,000원이에요. 특엽옥접. 멘도사. 멘도사 1,000원. 동글동글하니 정말 잘 자라요. 잎꽂이도 정말 잘 된답니다. 잎꽂이도 잘 되고 정말 잘 자라는 멘도사 1,000원이랍니다. 멘도사 1,000원이요. 정말 1,000원의 행복이죠. 해리나 예뻐요. 여기나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비나. 이야, 자구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 오, 따글따글 철화가 되려나. 어쩐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지. 예비나
손톱끝이 뾰족하고 빨가면서 예쁜 메비나 1,000원이에요. 문둘라타 1,000원이랍니다. 가장자리에 빨간 선을 두르고 있는 문둘라타. 예쁘다. 1,000원의 행복입니다. 1,000원요. 야, 장미꽃을 닮았어요. 꼭 장미꽃 같다. 정리야, 장미꽃 같죠? 장미꽃을 닮았어. 정리야, 장미꽃을 닮았어요. 정리야, 1,000원이랍니다. 정리야, 1,000원이랍니다. 아우, 예쁘다. 꼭 장미꽃 같아요. 빛이 후리대. 연두연두한 빛이 후리대. 빛이 후리대랍니다. 다육이를 키우시는 맘들은 빛이 후리대는 하나씩 따가지고 계세요. 빛이 후리대랍니다. 빛이 후리대. 오, 예쁘다. 빛이 후리대랍니다. 골드 청금장. 골드 청금장. 입장에 점을 찍어 놓은 것 같은 정말 특색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 골드 청금장. 1,000원이랍니다. 1,000원으로 이렇게 큰 아이를 바로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것. 정말 수고하신 농부님들의 수고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아이를 1,000원에 키울 수 있을까요? 실생으로 키운다 해도 그렇고, 입꼬지로 키운다 해도 여기까지 키우려면 정말 귀한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을 거쳐야 이런 아이가 탄생하겠죠. 아란카랍니다. 아란카. 초록초록한 빵빠레. 빵빠레 빠바바바. 빵빠레. 빵빠레 울려라. 빵빠레. 빵빠레랍니다. 빵빠레. 천원 싸다. 값이 너무 싸. 이런 아이들을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오세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셔서 예쁜 거, 마음에 드는 거 많이 골라가세요. 애심, 을려심하고 너무나 닮았는 애심. 저도 을려심은 있는데 애심은 없어요. 오늘 갈 때 저도 애심을 한 포트 사가지고 가야겠어요. 애심. 끝이 빨갛게 물들는 을려심을 정말 많이 닮았는데, 을려심하고 또 다른 애심. 애심이랍니다. 1,000원이고요. 광물봉랑이 햇빛에 따글따글 묵으면 잎이 동글동글해진답니다. 잎이 동글동글해지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번 보셔요. 전체적으로. 아, 너무 예쁘죠. 광물봉랑 1,000원이랍니다. 아, 예쁘다. 광물봉랑 자구도 많이 내고 있네. 여기도 자구. 근실에서 자구가 많다. 광물봉랑이랍니다. 미야코 보도리. 정말 이름도 신기한 아이들이죠. 엄청 많이 나오네. 미야코 고돌이랍니다. 우리가 치는 고돌이가 아니고요. 미야코 고돌이. 아, 예쁘게 생겼어요. 보세요. 예쁘게 생겼죠.
1,000원이요. 미야코 고돌이 1,000원. 얘는 선인장인데요. 하얀 아씨가 정말 요렇게 많이 나왔네. 근데 보기는 너무 예뻐요. 근데 가시라. 오. 예쁜 거하고 다르겠죠. 미니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을까? 크크. 펜댄스. 여러 포트 사서 합식하면 너무 예뻐요. 저희 집에도 펜댄스가 있는데요. 둥근 화분에다가 좀 많이 커요. 거기에 세 포트, 네 포트 합식을 했는데 정말 이쁘답니다. 펜댄스. 예리예리 하면서도 너무나 예뻐. 펜댄스랍니다. 화재. 화재. 이름 그대로 화재. 불타는 것 같아요.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화재. 물이 들기 전에는 이렇게 초록초록 하다가 빨간 물이 들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화재. 예쁘죠? 화재. 염자가 집에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염자를 많이 키우죠. 그런데 가장자리 한번 보셔요. 어떻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을까? 속에는 초록초록하고 가장자리는 빨갛게 물 들어있는 염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앉은 것 같죠? 염자. 라즈베리. 쌍두. 쌍두인데 1,000원. 저도 집에서 입꼬지를 많이 하지만 이런 아이들 하나 들여가면 정말 쉬운 걸 입꼬지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크기까지 입꼬지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고 정성도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고 있답니다. 이틀 장미. 장미를 잘 만나요. 이틀 장미랍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틀 장미. 이야,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네. 장미를 닮았나요? 리틀 장미랍니다. 리틀 장미요. 금사황. 금사황. 금사황이랍니다. 와, 솜털이 너무 많네. 솜털이 보송보송보송하니 금사황. 솜털 보이시죠? 금사황. 와, 솜털. 금사황이랍니다. 금사황. 물라코. 색감이 독특하죠? 물라코. 예쁘죠? 물라코. 저희 집에도 있답니다. 이거보다 훨씬 크죠? 몰라코. 아, 색감이 독특해. 초콜릿 색이라 해야 할까? 아, 무슨 색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몰라코. 블루빈스. 저도 블루빈스는 처음 봐요. 근데 너무 이쁘다. 조그만한 잎들이 너무 이뻐. 블루빈스. 블루빈스.
처음 봐요. 근데 너무 예뻐요. 핑크 로비. 색감 너무 예쁘다. 피멍이 들었는 것 같은 붉은색. 핑크 로비. 아, 예쁘다. 이거 저도 하나 사가야겠어요. 우리 집에 없어요. 핑크 루비. 아, 이쁘다. 핑크 루비. 저도 오늘 하나이 데려갈래요. 핑크 루비. 봉민. 봉굴민 종류는 크면 잎이 동글동글해진답니다. 특별히 미인 종류만을 좋아하는 다육맘들이 계세요. 동글동글 색감이 예쁜 봉민. 천원의 행복. 피어리스. 천원. 대단하죠. 천원 주고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살 수 있을까. 값이 참 착합니다. 피어리스 천원. 까라솔. 초록초록 하면서 가장자리가 빨갛게 물들어 있는 까라솔. 연두연두하고 섞여서 너무 예쁘죠. 근데 까라솔은 생장점 보이시죠? 생장점에 꼬집기를 하면 생장점에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로제트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조금 풍성한 것 같아도 그렇게 두 개, 세 개가 생장점에서 꼬집기를 해서 나오면 정말 예뻐요. 풍성해지고요. 아주 예쁘답니다. 용월. 용월. 제주도에는요, 용월아재가 있어요. 용월아재. 제주도에는 용월아재가 있는데요. 집에 문, 또 들어오는 대문, 또 담장, 전부 용월로. 전부 용월로 뒤덮여 있는 용월 아재가 있어요. 정말 예쁘답니다. 용월은 추울 때 추위에도 강하고 아주 얘는 잘 자라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사랑합니다.